방사선 치료, 난치성 암이나 다발성 암까지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더 치료의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방사선 기술은 120년의 역사 중에서 굉장히 초창기는 느렸지만은 굉장히 지금 빨라졌거든요. 한 세대가 바뀌는 게 한 2, 3년. 아마 앞으로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더 획기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사선 치료 영역이 더 넓어지고 역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초정밀 방사선 수술은 말기 암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 올해 환갑을 맞은 최동식 씨. 그는 지난 3월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힘들음은 겪는데 성장을 멈췄던 폐암세포가 3년 전부터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호흡장애까지 발생해 더는 치료를 늦출 수가 없는 상태였다. 걷는 것도 좀 어려웠었어요. 많이 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저기 해갖고서 좀 많이 좋아졌지요. 처음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자 종양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고 최동식 씨는 그동안 불편함 없이 지냈다. 하지만 암이 다시 커지면서 또다시 그를 괴롭혔다. 일반 외과 수술이 힘든 최동식 씨는 방사선 수술을 받기로 했다. 노발리스 TX는 호흡에 따라 종양이 움직여도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다. 2.5mm 크기로 방사선을 정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3차원 치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IMRT 회전 치료, 그리고 그 초정밀 방사선 수술까지 가능한 그런 치료 기계로서 환자가 왔을 때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방사선 수술을 받으면서 폐에 있던 종양의 크기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 최동식 씨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 우선 내 건강이 좋아지려니 또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선 즐거운 여행도 좀 했고, 좀 다녀가면서, 보러 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라고 해요. 지난해 한국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늘어난 평균 수명, 식생활의 서구화, 그리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기 암검진이 보편화됐기 때문이죠.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암 환자의 통상적인 생존 지표인 5년 생존율은 10년 전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암 환자 10명 중에 6명이 5년 이상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또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갑상선암인데요. 이 5년 생존율이 99%를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조기 발견과 또 치료 경과가 좋기 때문이지요. 갑상선암이 특히 치료 효과가 좋은 이유는 바로 마법의 방사선 미사일 때문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발병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갑상선 암. 어느새 유방암을 제치고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됐다. 진선옥 씨도 두 달 전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았다. 전이된 부위가 없어 수술 경과도 좋다. 떨어져 나가고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좀 빠르게 불편함은 없어요. 네, 괜찮아요. 목소리도. 하지만 한 번의 치료가 더 남았다. 바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다.
갑상선 다 떼긴 했지만 그 주변에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갑상선 조직이랑 갑상선 암 조직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거 갑상선 암 조직에만 표적으로 해서 없애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른 몸 조직이나 장기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요. 암에만 집중적으로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드 치료는 방사선 동위 원소를 직접 먹기 때문에 격리 병동에서 따로 이루어진다. 갑상선 암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방사성 요드 치료. 수술 후 보이지 않는 암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지금은 약을 안 드셨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실로 돌아온 진선옥 씨. 2박 3일 동안 격리된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 약을 섭취하면 방사성 물질이 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3일 후 대소변으로 다 배출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혼자서 그러니까 면회도 되지 않는 혼자 독방에 있을 거라는 게 그 두려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생각이 좀 바뀌니까 면회도 안 되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혼자 하서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토하고 싶으면 토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냥 편하게 있으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성함이 진선옥님 맞죠? 단 한 번 알약 하나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치료. 환자들의 부담도 적다. 드세요. 방사성 요드 치료는 갑상선의 흡수가 잘 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만들어졌다. 갑상선 조직에 있는 암세포만을 공격한다고 해서 일명 마법의 방사선 미사일이라 불린다. 갑상선 암 완치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방사능을 먹어서 그 방사성 요드가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암세포 속에서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을 방출을 해서 그 베타선이 암세포의 그 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세포가 죽게 만드는 거죠. 직접 방사능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니까 밖에서 쪼이는 것보다 훨씬 그 에너지 전달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갑상선은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 요드를 필요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사성 요드를 우리 몸에 투여하면 소장을 통해 흡수된 방사성 물질은 갑상선 암 조직에 모이게 되고 결국 방사선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이다. 10년 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강옥분 씨. 얼마 전부터 기침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폐암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 상태도 한 30분이 멀다고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막 그냥 의지적으로 이겨내는 거죠. 힘들어서. 종양은 폐 전체에 좁쌀처럼 퍼져 있었다. 깨알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쥐다 갑상선 하얗게 보이는 점들이 모두 종양들이다. 원발암인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것이다. 결절성 전이라고 해서 이것이 다 암이다 이쪽으로 폐 쪽으로 퍼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폐 쪽으로 전이된 갑상선 유두암에 방사성 요드가 들어간 다음 그 안에서 그 갑상선 암 세포 내에서 베타 레이를 내게 되면 반경 2mm 이내에 모든 세포를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암이 폐 쪽으로 전이가 됐더라도 어느 정도의 본연의 갑상선의 특성을 가지고만 있다면 방사성 요드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암에서 전이된 경우에도 방사성 요드 치료를 받는다. 전이된 암세포에도 갑상선 조직의 기능이 남아있어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뭐 현재로는 뭐 그렇게 표시나지는 않는데 이제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고 앞으로도 이제 그 단계가 조금 남았다고 하더라고. 치료할 단계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암치료는 다양하다. 얼마 전 고향에서 간암 진단을 받은 뒤 한국을 찾은 소구투 씨. 암치료에 대한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몽골에 있었어요. 고대병원. 그거는 제가 이제 피해
니근테. 아, 저는 간암에 걸렸는데 요즘 아주 심해져서 몽골에선 간이식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